그 삶이 참 수고하고 슬픈 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지만 그는 살인을 하게 됐고 40년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고 또 그는 처가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광야라는 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주로 들은 이야기는 늘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남긴 고백이기에 정말 모세의 삶 가운데는 슬픔이 많고 수고가 많았구나 하는 걸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예. 자,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생을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수고와 슬픔 많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생일만이라도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통들도 있습니다. 권사님이 여기까지 살아오시기까지 그 질곡의 세월을 막 이야기한다면 몇 날을 이야기해도 모자를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을 살아가면서도 이제 생각해보면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되는 것인가 생각할 때 이 모세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로 아침에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잘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이제 남은 세월 주님이 이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늘 기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늘 기도하면서 사시는 삶 아름다운 삶이에요. 또 늘 남은 세월 늘 감사하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칠순을 맞이하는 이혜자 권사님 생각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평안인지 기쁨인지 감사인지 알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또 생각하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는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에 다닐 수 있어서 또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가족들이 보니까 대체로 다 건강들 하세요. 다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오고 또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오셨어요. 우리는 이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권사님의 남은 삶이 이제부터는 늘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늘 기쁘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예자 권사님 그리고 김용석 집사님 이제 앞으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영혼이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윤택하고 그 육신의 생활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또 제가 바라기는 권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부유하는 그런 건강한 삶을 또 자손들이 성장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쇠약해지고 병든 것은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소망은 주 안에서 건강하게 사시면서 또 자녀손들과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기도를 하는 그런 권사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며 성도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오늘 이해자 권사님 칠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자손들이 마련한 잔치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